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가 결국 브루클린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션 막스는 차이 부부와 스티브 내시를 동반해 LA에서 듀란트와 미팅을 가졌고 다음 시즌 계속해서 동행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군요. 우승이라는 목표에 전념할 것이라고 하며 듀빙 몬트리올을 보는 게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네요. 그리고 피닉스는 브루클린 구단과 듀란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한 적 있지만 공식적으로 트레이드 제안을 한 적도 없으며 미켈 브리지스 역시 패키지에 포함시킨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클린 측에선 계속해서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데니 에인지는 도노반 미첼을 대가로 1라운드 픽 7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타는 미첼을 보내는 대신 RJ 베럿을 데려오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며 뉴욕 내부적으로도 베럿을 트레이드 패키지에 포함시키는데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뉴욕 이외에 현재 미첼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은 레이커스, 워싱턴, 브루클린, 클리블랜드, 샬럿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미첼은 여전히 뉴욕으로 가는 것에 가장 관심 있다고 하는군요. 레이커스는 현재 패트릭 베벌리와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영입하는 데 관심 있으며 84밀리언 달러 사나이 데니스 슈레더를 다시 데려오는 데도 관심 있다고 합니다. 또한 레이커스는 오스틴 리브스를 스타팅 라인업에 올리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러셀 웨스트브룩과의 백코트 조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펠 라일리는 20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유도니스 아슬램의 등번호 40번을 영구 결번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신분인 조 위스캠프가 2년 4.4밀리언 달러에 샌안토니오와 재계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